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잘 버텨주는 모습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자, 내일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장이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2458포인트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 의사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자는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모습이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IT를 제외하고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있는 업종이 없다라면은 그냥 네. 밀리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건설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3월달 그 중국 양회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장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는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개별주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수가 빠지진 않는데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이 순환매에 참여를 못하면 네. 오히려 손실이 좀 커지는 이런 좀 답답한 시장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하면서 순환매에 좀 동참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한 번에 내 손실이 회복이 되고 이 손실이 뭐 수익으로 가면 좋겠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올해 잘 참으시면 계좌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거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쪽 같은 경우 이제 석유화학 쪽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은 그 철강 업종이 아침 쪽까지 4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상승 업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화학 업종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화학 업종도 전반적으로 다 보시다는 것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금호석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효성그룹주가 최근에 잘 나갑니다. 효성첨단소재라든지 효성 TNC라든지 효성화학, 오늘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그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경기가 부양 그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혜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작년에 중국 쪽에서 늘렸던 증설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틸렌입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증설 상당히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아마 여기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폴리프로필이라든지 타이어 코드라든지 그리고 아라미드라든지 이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석유화학 종목들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호석유라든지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소재라든지 효성화학 뭐 효성만 계속 말씀드리네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약간 피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내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접근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종목들은 어쨌든 바닥권에서 서서히 돌아서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천천히 보셔도 무방한 종목군들이라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셔도 무방한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학 쪽 그 중에서도 효성그룹주 안에 화학 관련 종목들을 좀 잘 보자라는 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내일장 공략주도 효성 관련 주인가요? 아, 효성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예. 내일 시초가 어떤 거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진성 TC를 진성 TC 네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아침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네. 그리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지방부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지방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어쨌든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GDP에서도 한 2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어떤 세수에도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GDP도 괜찮아지고 세수도 많이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심각한 부분이 지방정부 부채인데 지방정부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6,571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네. 예산이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 현재 부채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위원회 조금 예방으로 막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작년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신규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매입을 했다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산둥성 같은 경우는 신규주택을 작년 10월 달인가 3천 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장수성에 있는 수저시 같은 경우는 새 집을 또 1만 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다 어찌 보면 상각자산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라든지 철강 화학뿐만 아니라 건설 기회 쪽도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터키 쪽 같은 재건 이런 이슈가 나올 건데 그러면서 건설계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뭐 그런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3일 날 아시겠지만 유엔 본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촉구 결의안이 표결이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쟁 지속보다는 평화 촉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번 주에는 건설 기계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참고로 진성TC 같은 경우는 그 롤러라는 어떤 건설 중장비에 하부 주행체 부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리고 캐터필라 같은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기계 수혜 업종이라고 수혜 종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차트 보고 또 가격 전략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현재 진성TC 같은 경우는 현재 241선 부근을 121선 부근을 지켜주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21일평선 단기 2평선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위에서 조정이 나올 시 접근을 해도 되는 종목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까지도 조정을 좀 예상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공략해 볼 종목으로는 건설 기계 관련 종목으로 진성TC를 알려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저희가 밑에 알려드렸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좋은 자리가 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실 수 있도록 잘 참고하고 어디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일장 미리 보기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